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서 질질 끌잖아. 나는 그렇지 않아. 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. 쇼츠로는 수익이 안 나. 이걸 예상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. 근데 이건 예상 못 했겠지? 열받아서 안 되겠다. 와 진짜 너무한다. 아니 이 채널에 있는 영상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잖아. 내 얼굴 다 나오고 조금 있으면 신상도 털릴 것 같은데 내 영상이 어디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다. 나 별로 안 유명한데. 이거는 유튜브 오류야. 이게 오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. 내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11만짜리 댄스 채널이랑 가끔씩 들어오는 광고, 체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댄스 클래스로 내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. 댄스 채널은 저작권 때문에 이제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보면 돼. 또 얼마 전에 들어왔던 광고도 이번 일 때문에 잘렸어.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라는 건지 모르겠어.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 좀 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. 근데 내가 원작자잖아. 진짜 이건 아니지. 내가 옛날 브이로그 영상을 뭐 그랩바의 과거 이 재생 목록에 올렸었잖아. 그게 댄스 채널에 있던 브이로그 영상이거든. 그래서 그거를 이 크레이지 그랩바 채널로 옮기면서 내가 댄스 채널에 있는 거는 비공개로 돌렸어. 근데 이걸 뭐 재사용 콘텐츠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다. 이번 달에 조회수가 5,500만 이렇게 찍고 전체 영상 개수가 81개 중에 꼴랑 그 두 개만 그렇거든? 지금은 비공으로 돌렸는데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. 유튜브 쪽에서 뭔가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한 거라기보다 그냥 오류라고 생각한다. 근데 어쨌든 이 채널에 올라간 거는 내가 직접 다 찍은 영상이야. 내가 웬만하면 계좌 안 깔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. 쓰레빠들아 형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라. 채널이 반복해야 된다. 강국수님 제발 광고 한 개만 주십시오. 진짜 재밌고 고퀄로 광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광고 한 개만 주세요 강국수님. 유튜브 하면서 작은 소원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영상 만들고 싶어. 다른 외주 작업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병행하려면 진짜 힘들거든. 진짜 이 채널에 집중하고 싶어. 난 그저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싶어. 그러니까 제발 채돌이 밥값 좀 부탁할게. 광고가 없다 이제.